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명절도 지났고 곧 동계올림픽도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과 입지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 통합과 탈당의 풍파로 지역의 양당 구도도 3당 체제로 재편됐지만 실제로는 다시 민주당 1당 주도로 돌아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민의당의 분화가 민주당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전남 동부 지역은 여당 주도의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 중앙당이 서류 심사와 여론조사 등 경선 규칙을 전국적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예외 없는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서류 심사 단계부터 강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전략 공천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인 호남 지역 민주당 공천의 난맥상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극심한 내부 이전 투구를 예상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남 동부권 시장 군수직을 둘러싼 각축전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후보군만 4명이 출사표를 내건 순천시장의 경우 비리 전력이 있는 조충훈 시장이 당의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수도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현직의 우위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광양도 무소속의 정현복 시장이 민주당의 당세를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각이 분분하고 박병종 군수가 3선으로 졸업하는 고흥군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을 향한 열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도지사 출마 자제를 권유하면서 전남지사 선거전도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김용록 장관의 차출론이 나오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동부권의 지지세를 얻고 민주당 공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분당으로 결별한 박지원, 주승용 의원도 여전히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 대열에 장만채 교육감이 가세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가 불가피한 정세지만 그럴수록 자중질환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촛불 이후 높아진 지역의 민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의 대세도 별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